가장 쓸모있는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저는 바이너시라는 UX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박영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2000년 5월, 제 나이 26살이었는데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삼성 디자인 멤버십에서 만난 동료 3명과 함께 바이너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우리은행 같은 종합금융을 최근에 토스나 카카오뱅크와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드는 UX적인 해서 증권 관련해 어렵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같이 조금 일반 소비생활과 연결시켜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서비스 전략. 그리고 리모컨으로 우리가 보통 컨트롤 하고 있는 TV를 볼 때 이런 것들을 보이스나 음성 UX로 전환했을 때 어떤 유아적인 고민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단시간에 큰 매출을 올려야 되는 이런 홈쇼핑의 UI 구조, UI 전략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혹은 이제 기업의 어떤 브랜드나 제품들이 이 UX와 UI 같이 만났을 때,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브랜드 통합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UX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도 아마 우리 일상 속에서는 모든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들의 이런 UX 디자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TEDx 자리에 서면서 어떤 UX가 전문성 있게 이렇다 저렇다 혹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을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좀 다른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20년이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보통 요즘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단하다. 20년 동안 어떻게 회사를? 잘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 대단하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속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많이 벌었겠네. 밥 좀 사.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회사는 좀 안정적일 거 아니야, 그죠? 혹은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지겹지도 않아? 다양한 거 좀 해보고 싶지 않니? 이런 표현들이 아마 숨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안정적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술 트렌드, 어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식, 문화들이 계속 변화를 하게 되죠. 그때마다 이 기업은 생명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들을 움직임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로 시장에서 많이 성장해왔던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환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력을 쌓고 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상승시켜 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제 삶을 본다면 어찌 보면 한 가지 분야만 계속 20년 동안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20년 이상 할 거거든요. 되게 단순하고 단조롭지 않을까요? 재미없는 삶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시각을 달리해보면요. 굉장히 싫어하는 분야였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축을 가지고 제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간중간 여러 가지 열정적인 부분들을 아직까지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변화는 너무 이제 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혹은 기업 입장에서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 그걸 굉장히 중심적으로 해야 돼. 라는 어떤 트렌드적인 개념까지 이 시장의 뭔가 변화의 어떤 그 아젠다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이 디자인 혹은 UX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접목을 시켜보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수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과정들이 계속 거듭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경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이나마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과정에 되게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찾아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쓸모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조금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하는데요. 저는 정말 흑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하기 전 한 25, 6년 동안의 삶은 정말 온 가족이 단칸방 월세를 벗어나지 못했었고 한때는 되게 허름한 재개발 판자촌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게 저희 20살 때 모습인데요. 예. 연예인이 되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잠깐이나마 해봤습니다. 좀 모델 차승원이 속해 있는 모델 라인에 한번 들어가 보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패션쇼에서 서보기도 했었고 지금은 잘 상상이 아직 안 가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조금 스스로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이용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면 우리 집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저는 그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그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디자인은 그냥 아날로그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같이 디자인이 굉장히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주류 쪽에 속했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못 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좋은 걸,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걸, 그걸 안 하고 다른 일을 내가 선택한다면 내 미래가 되게 암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되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돈을 벌었고 학원비를 제가 충당해가면서 원하던 미술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이런 그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약간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한 개념. 좀 더 이렇게 뭔가 조형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고, 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환경은 창업의 계기가 됐던 삼성 디자인 멤버십에서의 생활이었는데요. 저는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되게 비슷한 또래의 같은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밤새 디자인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열띠게 토론을 하는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즉 환경이 바뀜으로써 이 사람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토대로 저 스스로도 좀 더 진정성 있게 제가 사랑하는 그 모교의 그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나 이제 후배들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실력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딩이라는 그 디자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학교 내부에서 진행하게 된 건데요. 이 부분 당국 ING, 제가 당국대학교를 나왔는데 디자인 ING라는 개념을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인에 대한 카테고리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것을 교수님을 제외하고 정말 학생들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공청회도 열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소모임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만의 전시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요. 디자인의 어떤 형태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사실 이런 조직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들의 어떤 팀을 조직화하는 것, 팀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디자인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개념이 지금의 현재 바이너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널은 그 20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정말 핫한 아이돌 같은 디자인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낼 때마다 시장에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얻어냈고 많은 관심을 받게 됐었죠. 저희가 8년차쯤 접어들었을 때 저희 회사의 직원은 250명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회사가 250명 상상이 가시나요?
그것도 중소기업이죠. 일반 대기업이 아니라 맨 땅에서 시작한. 그런데 반대급부로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 가다 보니까 관리 중심으로 회사를 바라보게 되고 어떤 그 돈에 대한 전체 흐름들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품질보다는 약간 다른 쪽 중심으로 이제 관점이 돌아서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의 실패,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실패, 이런 몇 가지의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본질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점을 마련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왜 하는 것일까? 이거 자체를 시장에 우리는 왜 팔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팔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팔고 있고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디자이너들의 박수치고 디자이너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은 이제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아닌 옆집 뭐 그 아줌마, 엄마들도 혹은 일반 지나가는 디자인에 전혀 관심 없는 학생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과 진짜 쓸모있는 경험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기로 저희들은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그 저희가 보통 이제 디자인을 풀어가다 보면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즉 어떤 트렌드만 쫓아가거나 굉장히 경향만을 어떤 그 다루다 보면 사실 이제 껍데기일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좀 탐구하자, 삽니까? 좀 진정성이 있게.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클라이언트 잡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체중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 하더라도 실제로 이걸 사용해야 되는 엔드 유저들, 실제 사용자들은 또 마음이 달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를 한다면 결국에는 서비스의 방향들이 잘못 설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하다 보니 과거에는 저희들의 클라이언트들이 보통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팀이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의 프로필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이력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해달래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경향을 좀 받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의 경제사가 국민은행이었죠. 신한은행이었고. 근데 최근에는 대기업의 경제사들이 스타트업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과 이런 스타트업의 조직 구조는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이 업무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스타트업 같이 만들고 싶은 거죠. 대기업들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대기업은 되게 진행하기 힘든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의 어떤 그 팀, 어떤 이런 조직이 필요한 이 시장 현황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몇 년 전부터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을 원했다면 지금은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조직과 팀을 원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하나둘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회사의 명함에는 그 가장 쓸모있는 경험을 디자인합니다라는 게 이제 박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5년 전부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프로세스도 바꿔가고 있고 업무 자체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나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이게 정말 쓸모 있겠어? 라는 어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문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가장 쓸모있는 경험을 디자인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이 디지털 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 가치 있는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브랜딩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 기념품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책상 달력, 저희도 항상 기념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기념품은 기념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받게 되면 잘 안 쓰고 이제 처박아두거나 버리게 되죠. 왜 그래? 돈 쓰고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 쓸모있게. 뭐 그런 관점으로 저희들도 저희들의 어떤 가치를 담은 굿즈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병도 만들어보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주 작지만 저희 같은 어떤 디지털 전문 에이전시로서 사실 시장에서 계속 저희들이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까 같은 시장의 변화적인 측면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이제 바이널 컨퍼런스, 바이널 세리머니, 바이널 커런트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을 많이 모시고 그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외부적인 시각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해가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스스로가 또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제가 바이낸스를 좀 진정성 있게 계속 바라보고 아직도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관점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저희 바이낸스에 대한 로고인데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폰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이낸스라는 로고를 가지고 사실은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석하고 이걸 좀 더 쓸모있고 가치있게 한번 알려보자, 브랜딩을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걸 또 활동적으로 진행을 한 하나의 계기인데요. 이건 합체입니다. 합체. 이런 것도 만들었던 의미를 만들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합체는 하나의 유닛이고요.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합쳐졌네요. 유닛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원석 같은 아이디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유닛일 뿐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새로운 형상과 새로운 의미와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의미를 담고 있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향점, 그러니까 함께한다. 정말 지금 현재 150명의 멤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사실 개개인의 어떤 능력보다는 그 팀워크를 가지고 이런 시장을 대응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두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로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힘보다는 팀의 힘을 가장 앞세워서 그러니까 시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UX 디자인이라는 부분들 한 20년 동안 해왔던 전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UX를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중심에 두고 외부에 정말 더 다양하고 더 멋있고 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단 그 외부적인 영향들을 나를 중심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고 여기에 도입을 해보고 접목을 시켜보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 가치를 올리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의 삶도 좀 제대로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공유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